여러분 안녕하세요. 물질적인 그 복지의 가장 그 기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그 금전운이죠. 재정적인 그 복지의 바탕 위에서 사람이 또 하고 싶은 것도 하게 되고요. 또 그 행복하게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전운은 결국 그 웰빙의 그 질을 결정하는 그 도구라고 보셔야 되겠죠. 오늘 영상에서는 돈복 좋은 사람들은 이걸 본다라는 그 주제로 그들은 그 무엇에 집중을 갖고 보고 있는지 간단히 그 살펴보겠습니다. 어쩌면 이것 때문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또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지도 모릅니다. 또 아무리 그 가난해도 이걸 그 잘 볼 수 있다면 또 부자가 되는 또 벼락 사다리를 또 만나게 되겠죠. 예를 들어 어느 학생이 그 미리 시험 문제를 그 알고 있다면 그 학생은 분명 그 성적이 다른 학생들과는 비교되게 그 앞설 것입니다. 금전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. 미리 보는 이것 꼭 필요하고요. 그리고 또 이때 그 무엇을 보느냐가 또 문제가 될 텐데요. 바로 그 추세를 봐라입니다. 돈의 그 에너지를 다룰 때는 우리가 그 어루고 달래듯이 그리고 늘 그 존중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. 맞서지 말라는 이야기죠. 맞서가지고는 그 거대한 그 화폐의 그 에너지의 그 힘을 우리가 그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. 재테크든 사업이든 지금 그 돈운이 들어오고 있는지 또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. 오기로 절대로 그 맞서지 말라는 뜻이죠. 살살 그 어루만지면서 그 화폐의 그 에너지가 반전이 되기를 우리는 그 바래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때 또 좋은 기회가 또 찾아오는 것이고요. 또 이걸 알려면 우리는 그 냉정한 그 판단 전에 바로 그 추세라고 하는 이 녀석을 바로 그 읽는 눈이 필요합니다. 돈 운이 그 세고 나갈 때는 그땐 그 무리한 어떤 투자나 또 배팅보다는 김밥 한 줄 사서 우리가 그 놀러 다니는 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그 재물운의 그 추세를 잘 그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런 추세를 바로 그 변화하도록 또 정기를 그 마련해 주는 게 바로 다양하게 우리가 그 금전의 그 에너지를 불러들이려고 시도하는 이런 풍수 방법이 또 주요할 수 있습니다. 그때 우리 눈에 그 다시 반전이나 또 변곡점이 그 확인이 되면 다시 그 금전운은 그 상향, 상승, 탄력이라는 그런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. 그때부터 그 돈복이나 그 금전운은 밖에서 그 재물을 물어오는 그런 방향으로 또 추세를 새롭게 그 써 내려간다는 것이죠. 우행으로 그 냉정한 추세를 우리가 잘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금기운의 그 속성을 도움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. 평소보다 여러분들께서 그 장신구나 또 액세서리를 그 멋지게 그 착용하는 것도 이게 또 금기운의 그 속성을 강화하는 또 아주 좋은 그 풍수 방법이 된다는 거죠. 이때 그 사용되어지는 것은 시계라든지 반지, 목걸이, 귀걸이 이런 것들 아주 좋은 그 풍수용품이 됩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그 재물운의 그 추세를 또 잘 읽으셔서 크게 그 대박 터뜨려 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